네, 자, 한줄 다칩니다. 오늘 주제가요. 내가 해본 최악의 실수였죠. 여러분들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. 7589님, 회식 때 한잔하고 기분이 너무 업돼서 사장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. 기억을 들춰내서 없애버리고 싶네요. 네. 자식 같았나 봐요, 사장님이. 네, 그래,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. 네. 근데 사장님은 또 어떤 반응이셨을지. 8609님, 20살 때 카페에서 첫 알바를 했는데요. 생과일 주스 속에 들어가는 젤리를 씻다가 몽땅 쏟아버렸어요. 하루 분의 양이었는데 그날 많이 혼나서 엄청 울었죠. 아유, 참, 첫 아르바이트였는데, 네, 많이 좀 힘드셨겠습니다. 5468님, 도를 아십니까?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냥 무시했어야 했는데 따라가 버린 거죠. 결국 40만 원 이상 날리고 지금도 괴로운 기억입니다. 40만 원을,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자기 의식을 가지고, 네, 자유의식을 가지고 준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만큼 현혹이 됐던 거겠죠. 그죠? 아, 진짜요? 그런 사람 또 있네요, 제 앞에. 담당 PD님, 네. 조 PD, 네. 자, 별사탕으로 박수민님. 그, 얼마 뺏겼어요, 그래서 조 PD님은? 아, 뺏긴 게 아니라니까, 뭐, 이렇게. 그냥 다 믿는 거죠, 네. 그렇죠, 뭐, 어떤 믿음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요, 네. 근데 좀 그래 보여요, 사실은. 잘 따라갈 것 같아요, 막. 자, 별사탕으로 박수민님.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장난이 많은 아이였는데요. 가족들과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, 제 동생 놀리는 걸 즐겨 하던 저는, 남동생과 똑같은 수영복을 입은 남자아이의 수영복을 벗겨버렸습니다. 사람도 많았는데 말이죠. 그때는 어릴 때라 잘 몰랐는데, 지금 생각하면 그 남자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하네요. 네. 그렇죠. 굉장히 미안해야 할 일이죠. 네. 정말,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, 네, 그런 어떤 걸 당하면 정말 그 수치심은, 네, 어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일 때도, 네, 마찬가지니까, 네, 사과하세요. 네. 자, 박정윤님. 제가 했던 최악의 실수는 바로 중학교 기술 실습 부침개 만들기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이 아닌, 뭐죠? 그 식기 세척하는 세제를 넣은 겁니다. 모르고 넣은 건데 그때 선생님께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아우, 막 만드는데 거품이 막 났겠네요, 그러면. 3972님, 5년 동안 짝사랑하던 친구 전역하는 날 만났는데 제가 술 취해서 주사 부려서 연락 끊겨버렸어요. 저의 최대의 실수. 네. 술 먹고 취해서 정말 큰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참, 본인은 정작, 뭐, 기억이 안 나는데, 예. 정말 뭔가 엄청난 중요한 일이, 성사될 일이 성사 안 된다든지, 네.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. 몇 번. 네. 그래서, 이 정말 술은 조심해야 하지 않나.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. 네. 0421님. 빵을 구울 때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다는 게 가루비누를 넣었습니다.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먹고 나서야 알았습니다. 네, 아까 그 세제에 이어서 또 가루비누를, 네, 또 넣으셨고. 저 9637님. 예전에 친구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잠시 정신줄 놓고 얘기하다가 뭐뭐 했냐?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. 순간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. 평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뭐뭐 뭐 했냐 이런 말투 안 쓰고 있습니다, 요즘은. 네. 저도 하나 생각이 나네요.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, 네, 형 가끔, 네, 형, 형이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.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형.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주위에 형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뭐뭐 뭐 하면 그냥 형, 네, 매니저도 형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, 네, 어머니께서 밥뭐 먹을래? 하시면은,
아, 안 먹을래, 형. 이렇게 얘기를 했던, 네.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, 네. 뭐, 최악의 실수는 아니고요, 네. 자, 7628님. 시어머님 칠순 기념으로 태국 여행 예약을 했는데, 어머님만 예약 명단에 빠져서 결국 여행도 못 가시고, 이혼당할 뻔했습니다, 네. 설마 이런 걸로 뭐 이혼을 하겠냐마는, 그래도 조금, 네,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군요. 칸짱님, 모의고사 시험이 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? 모의고사인 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서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. 네. 이건 심각하네요. 네.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, 글쎄요, 그 시험 날짜를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는, 뭔가 그만큼 중요한 뭔가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, 예, 그런 게 아니었을까. 시험 날짜는 보통 이렇게 친구들한테서 계속 이렇게, 예, 통해서 상기가 되고 하는데 말이죠. 파도파람님, 젊을 때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, 비키니를 입었습니다. 근데 큰 파도에, 네, 큰 파도에 그 비키니가 말이죠. 어허, 벗겨졌다는, 네,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네, 얘기가 긴데 짧게, 너무 야해서 짧게 해주셨습니다. 그래요. 아, 참그 최악의 어떤 그런 실수. 정말 그것 때문에 엄청난 큰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래도 대부분은요, 이런 실수 때문에 또 뭔가를 하나 배우고, 네, 하나 뭔가를 배우지 않았을까. 더 이상 같은 실수를 하진 않겠죠, 그죠? 네. 0120님께서는 그 돌을 아십니까? 그분한테 친구가 55만원을 줬대요. 40만원보다, 네, 15만원 더. 55만원, 네, 현금으로 인출해서 드렸다고 하시는데, 자유의지로, 네, 자유의지로, 네. 그 참, 돌을 아십니까? 저도 예전에 그, 예, 중학교 때인가 학교 앞에서 이렇게 왔어요. 자주 보였어요. 근데 저는 따라가진 않고 그냥 되게 싸웠었어요. 예, 그때, 중고등학교 때 저는 한창 그때 또 약간 그런 쪽에 또 빠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돌을 믿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에 빠져가지고요. 네. 좀 논쟁을 벌이고. 결국엔 둘다 피곤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. 자, 노래 두곡 듣고, 다시 오겠습니다. 브라운 아이즈의 비 오는 압구정, 김태우의 빗물이 내려서. 그대 기다리다가 나 혼자 숨을